두피를 차갑게 하는 시스템을 했을 때 썼을 때 67.5% 정도 환자분들이 효과를 느꼈어요.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 혹은 전혀 탈모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우입니다. 탈모 치료에 있어서 두피열을 낮추는 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없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도 있습니다. 예, 연구도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두피열을 낮추는 게 유전성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 또는 원형 탈모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탈모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인데, 항암 치료로 생긴 탈모에서는 두피열을 낮춰주는 게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들이 과거서부터 좀 있었고요. 최근에 또 두 편이 거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두피열을 낮추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.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.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두피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.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항암제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주로 많이 공격하거든요. 근데 이제 머리카락도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예요. 그래서 머리카락이 우리가 항암치료를 했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렇습니다. 물론 이런 증상이 안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분도 있죠. 통계를 보면은 항암치료를 받는 분의 50% 정도가 이 탈모 현상 때문에 항암치료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요. 10% 정도는 진짜 이 탈모 증상 때문에 항암치료를 중단할까 하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하신다고 해요. 그 탈모, 항암치료에 있어서 이 탈모 증상을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항암치료에 있어서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연구는 좀 한번 참고해 볼만 합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피를 차갑게 하는 시스템을 했을 때, 썼을 때 한 67.5% 정도 환자분들이 효과를 느꼈어요.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 혹은 전혀 탈모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연구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하스피탈 뭐 이사벨 퍼포 위스 이라는 분이 발표한 논문이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팍스맨이라는 헬멧 같은 게 이렇게 냉각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요. 여기 계속해서 찬 것이 이제 찬 그 우리 기운이 이 헬멧 안으로 계속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요 팍스맨이라는 회사께 있고 펭귄이라는 회사께인데 요건 또 이제 아마 아이스팩 같은 거를 넣어서 헬멧으로 쓰는 시스템 같아요. 팍스맨께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. 90% 정도 환자가 이걸 썼다고 해요. 요 원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이스 헬멧 시스템이 혈류를 줄이잖아요. 그러니까 독소가 많이 갈수록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머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죠. 우리 뱀에 물렸을 때 또 꽉 묶는 게 혈류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, 몸에. 이거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.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차게 만들어서 그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류가 줄어들겠죠. 그래서 독소를 적게 가게 하는,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덜 빠지게 하는 이런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. 항암 치료를 하실 때 머리카락 빠지는 게 좀 걱정되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국내에서는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.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못 찾았습니다. 혹시 하는 곳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항암 치료에 있어서 두피열을 낮추는 두피 냉각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